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아침 일찍부터 해 질 때까지 하니까 오늘 목이 갑니다. 그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더 잘하라고 좋아요 한번 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나와요.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. 정부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현장까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길 잘 물고 있고 기반시설 갖춰 있습니다. 물, 전기 당연히 가능하고요. 여러분들 텃밭 용도로 구입하셨다가 천천히 하나하나씩 예, 내 손으로 예, 가까 나가면서 예, 나중에 집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, 개발을 조금씩 한다면 정말로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여기 계곡물이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좋고요. 예, 주변으로 유해시설 하나도 없습니다. 심지어 여기는 예, 과수원도 하나도 없이 진짜로 청정지역이라는 거 강조드립니다. 평수도 괜찮고요. 금액대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죠. 잠시 뵙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에 와 있습니다. 지목전 생산관리지역입니다. 면적은 225평입니다. 매매가 나갑니다.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큰 길을 이렇게 딱 옆에 물고 있습니다. 그래갖고 여기 도로 부분 조금 땅을 더 써요. 전봇대 옆에 붙어있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. 예, 여기 택지로 개발되어 있는데 예, 여기는 기본 물하고 전기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수도 보여드릴게요. 수도고 자, 땅 평평하게 골아 놓으셨습니다. 지금 현재 호박을 많이 심어 두셨네. 예. 자, 이제 쭉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밑에 듣고 위에 듣는데요. 이 땅을 지금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. 예, 밑에 땅하고 위에 땅하고는 대략 한 1.56m 단차 차이가 납니다. 예, 저쪽 편은 당연히 조금 더 낮고 여기는 조금 더 높아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집이 지금 허가를 받아가고 집이 되어 있고 들어오는 진입로 여러분들 확인되실 겁니다. 예, 들어오는 진입로 차량 당연히 진입이 가능합니다. 땅 평수도 괜찮고 금액도 괜찮게 나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. 기본 석축공사 끝나 있고요. 예, 경계로 해갖고 이쁜 담도 쌓여 있습니다. 수도 전기 됩니다. 여기 생각만큼 여러분들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아요. 그래갖고 뭐 매연이 올라오거나 이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. 이렇게 길을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. 산세 너무 좋죠, 여러분들. 와, 완전히 힐링됩니다. 자, 이렇게
땅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저쪽 편에 여러분들 걸어 내려가시면 길도 되어 있거든요. 예, 계곡물이 너무 좋아요. 예, 계곡물은 제가 여러분께 따로 안 보여드리고 현장에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여유있게 한번 계곡물 한번 보시고 발도 한번 담가보세요. 물도 정말로 시원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목이 갈라져요, 여러분들.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.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. 난 어디서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꼭 댓글도 남겨 한번 주시면은 예,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소통도 하면서 예,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했어요. 자, 궁금하면은요 여러분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돼요.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. 전화번호는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오니까요. 여러분들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더욱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.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멤버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자였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